안동시 남후면 한 사과 농장. 연세가 지긋한 8명의 근로자가 열매 속기 작업에 한창입니다. 모두 농촌 인력지원센터를 통해 연결된 나를꾼들입니다. 농장주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안동 시내 주요 아파트 단지를 다니며 구인 전단을 돌리는 등 인력난에 시달려 왔습니다. 과수원 9천여 평방미터의 열매 속기 작업을 제때 마치려면 일주일 동안 하루 8명의 일손이 필요한데 마침 농촌 인력지원센터가 생긴 겁니다. 인력이 같은 시기에 필요한 경우가 많아서고요. 여기는 뭐 전화 통화하면 아침에 이제 출퇴근도 저희가 직접 보통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까지 다 해주시니까 아무래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죠. 농촌 인력 지원센터는 올해 청도, 영양, 영덕을 비롯한 8곳에 새로 생겨 모두 11개 시군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북 농민의 절반 가량이 65살 이상인데다 한 해 28만여 명의 일손이 부족해 농촌은 농번기마다 인력 구하기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보다 품삯은 적고 무경험자가 많지만 교육과 함께 숙소와 교통 편의도 제공해 도시 인력을 불러모으고 있습니다. 국내 근로자는 대부분 퇴직자 등 고령자가 많아 센터에서는 지난해부터 외국인 근로자도 연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 시군에 운영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하고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외국인 근로자 제도도 도에서 확대 운영 지원할 수 있도록. 농촌인력지원센터는 인근 도시의 유휴인력을 농번기를 맞은 농가에 공급해 일자리 창출과 인력난 해소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됩니다. TBC 이지원입니다.